반갑습니다. 전국의 지각투 수험생 여러분. 6월 평가원 모의사 보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6월 평가원이 끝났으니까 뭐 범위가 좀 작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평가원에서 보는 첫 모의사 여러분들 무사히 잘 치렀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번 이제 6월 평가원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좀 힘든 여름철이 다가오는데 아마 이 시기 아마 잘 견디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 분명히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자, 한번 6월 평가원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됐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은 좀 간단하게 지나가는 문제죠. 퇴적구조가 나와 있는데, 자, 건열 나와 있어. 건열. 그럼 건조기호지, 과거에. 그 다음에 사칭리가 나와 있네. 이런 식으로 칭리가 기울어져 있지. 그래서 사칭리는 퇴적물을 이동시키는 물이나 아니면은 바람의 방향을 알 수 있는 퇴적구조. 그 점유칭리 같은 경우에는 대륙사면에서 저탕류라고 하는 게 발생하지. 대륙사면에 저탕류가 발생을 하면은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이 떨어지는 속도의 차이에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그래서 수심이 깊은 심해저에서 대륙사면 끝에 대륙사면하고 심해저 평원이 만나는 대륙대 끝에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수심이 깊은 곳에서 형성이 되는 거야. 자, 그럼 보기 봅시다. 기억번. 가는 심해 환경에서 형성이 되는 거다. 아니지. 심해 환경에서 형성이 되는 건 다가 돼요. 그 다음 니언번 나는 물이나 바람과 같이 퇴적물이 공급되는 방향을 알 수 있다. 즉 물이 퇴적물의 공급 방향이라고 하는 게 항상 물이나 바람의 방향을 얘기하는 거라고 했어. 그 다음 디귿번 다는 입자의 크기에 따른 퇴적 속도의 차이에 의해서 생성이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대륙사면 끝에 대륙사면 저탕류가 발생을 할 때 이 흘러내리는 속도가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흘러내리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맞는 건 니언하고 디귿 되겠네. 자. 그 다음에 2번은 수권의 층상구조를 보통은 이제 우리가 수원 가지고 비교하는데 이걸 살짝 밀도로 바꾸는 거야. 자, 그림 A하고 B는 동해에서 하나는 여름이고요. 하나는 겨울이래요. 그러면 표충소만 한번 봐볼까? 표충소는 여름이 겨울보다는 좀 더 높게 나타나겠지. 자, 그래서 여름과 겨울에 관측한 해수의 밀도 분포인데 단서 보세요. 밀도는 수온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대. 아, 그럼 해수의 밀도와 수온은 반비례하지. 이 두 가지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야. 그럼 표층 수온이 더 높은 여름이 해수의 밀도, 표층 해수의 밀도는 더 작겠네. 그러니까 이게 여름이 될 거고 이게 겨울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실 표층 해수의, 그러니까 해수의 밀도는요. 수온의 영향도 받고요. 그리고 염분의 영향도 받잖아요. 그럼 깊이가 깊어지면 수압의 영향도 받아야 되는데 문제에서 밀도는 수온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요 B시기 같이 밀도가 일정하게 나오면은 아 이건 수온이 일정하게 나타나는구나. 그럼 여기서 이제 밀도가 증가하는 증가잖아요. 그럼 이 지역에선 반대로 수온이 감소하고 있고 수온이 감소하면은 이게 무슨 층이야? 수온 약층이 되는 거지. 그리고 수온이 일정하게 나타나면은 여기는 혼합층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밀도가 증가하면은 수온 같은 경우 오히려 비만 한번 그려볼까요? 비 같은 경우에 표층 수온 여기서 일정하게 나타나고 밀도가 증가하는 곳에서 수온이 감소, 그 다음에 다시 수온이 일정하게 나타나는 심해층 나타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자, A는 여름에 해당하는 거, 표층에서 밀도가 작은 거 가지고 수온이 높은 시기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그 다음 니언번, B에서 혼합층의 두께는, 혼합층의 두께는 밀도가 일정하게 나타나는 깊이지, 여기까지가 수온도 일정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300m보다 얕지? 그러니까 혼합층의 두께 300m보다 얇아야 되고요. 그 다음 니언번, 해수면의 바람의 세기는, 자, 이런 수권의 층상구조, 밀도를 가지고 수권의 층상구조 소음분포를 역으로 이제 환산해보면 되는데 딱 보더라도 얘는 혼합층이 여기까지인데 얘는 혼합층이 거의 없잖아. 그럼 혼합층의 두께는 바람의 세기에 비례하는 것 끝까지. 그러면 혼합층의 두께는 B시기인 겨울에 더 두껍고 바람도 그러면 겨울철인 B일 때가 더 커야 되겠네. 근데 A일 때가 B일 때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디귿 잘못됐겠죠. 그죠? 이렇게. 자, 다음에 3번 문제. 자, 지진파를 해석하는 문제인데요. 자, 그림은 진원에서 발생한 피파의 주시곡선과 이동 경로를 나타내는 건데 자, V1과 V2 각각 1층하고 2층에서의 속도야. 알겠어요? 그리고 요게 1층에서 도달하는 이제 여기 직접하죠. 그다음에 이게 굴절파고요. 그리고 직접파하고 굴절파가 동시에 도착하는 진앙까지의 거리 이걸 우리가 교차거리라고 얘기를 하지. 교차거리를 L이라고 하면은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지각의 두께를 결정할 수 있는 거고요. 지각의 두께를. 근데 이제 교차거리보다 가까운 곳에서는 직접파가 먼저 도착하고 굴절파가 나중에 도착하는 거잖아. 근데 이제 굴절파가 최초로 도착하기 시작하는 지점이 이제 기역이래요. 알겠어요? 기역. 그 다음에 교차거리보다 먼 곳에서는 굴절파가 직접파보다 먼저 도착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까지는 평이한데 한번 보기 한번 봅시다. 기억번. 기억 지점. 그러니까 굴절파가 최초로 도착하기 시작하는 지점 있잖아. 이 점에서는 직접파는 여기, 굴절파는 여기. 그럼 도착하는 시간 누가 더 빨라? 직접파가 더 빠르지. 그러니까 직접파가 굴절파보다 먼저 도달한다. 기억은 맞는 겁니다. 그 다음 니은번. 1층의 두께가 증가하면은, 1층의 두께가 증가하면은 굴절파가 최초로 도착하는 지점 있잖아. 요 그 기억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물어봤는데 여기 살짝 이게 물리적인 개념들이 조금 들어가요. 봐보세요. 1층이 현재 이렇게 형성이 됐어. 1층이. 속도는 V1보다 V2가 더 빠르고요. 속도가 빨라지는 경우에 파동과 지진파 입사가 될 때 지진 입사각이 점점 커지다가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물리에서 임계각이라고 불러요. 임계각. 그럼 임계각에 도달했을 때는요. 굴절되는 파는 90도로 이제 굴절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반사되는 파는 항상 입사각하고 반사각이 같아지도록 이렇게 그 반사가 일어나요. 알겠어요? 그래서 굴절파가 최초로 먼저 도착하기 시작하는 지점이 여기지. 그리고 이건 돌아오는데 속도가 V2층 빠른 층을 통과하다 보니까 직접 속도가 빠른 1층을 직접 통과하는 직접파보다 여기서 빠르게 움직이는 굴절파가 자 교차거리 니은 지점에서 여기서 먼저 도착할 수 있는 거고요. 알겠어요? 근데 이제 1층의 두께가 조금 두꺼워진대. 그럼 1층의 두께 선생님 조금 더 두껍게 만들어 볼게요. 그래도 V1과 V2층의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요 임계각은 변하지 않아요. 알겠어요? 그럼 여기서도 이제 굴절파가 제일 먼저 나타나기 시작하는 지점은 여기서 그대로 같은 임계각으로 이제 1층하고 2층의 경계면까지 갑니다. 그러면 임계각 여기 입사각 요건 똑같으니까 요 상태에서 입사각 반사각 똑같도록 이렇게 하면은 기억이 문제에 나와 있는 그림에서는 굴절파가 최초로 도착하는 지점 기억이 여기서 나타나요. 근데 이렇게 1층의 두께가 두꺼워지면은 굴절파가 최초로 도착하는 지점을 기억 다시라고 합시다. 그럼 기억보다는 좀 더 먼 곳에서 나타나게 되겠지. 이거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니은 번 1층의 두께가 증가하면 기억은 처음보다 더 증가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니은 잘못된 거고. 그 다음 디귿 번 V2가 증가하면 교차거리 니은은 증가한다 그랬는데 이런 거 할 때는 이렇게 하시라고요. 디귿 번 같은 거 할 때는 자 우리가 지각의 두께 D는 2분의 1 루트 V2 플러스 V1분의 V2 마이너스 V1 이렇게 나오지. 그지? 근데 여기서 지각의 두께 V2가 증가한대. V2가 증가할 때 니은 교차거리 L의 변화를 물어보는 거거든. 그럼 이건 L은 하고 써보자. L은 ED 루트 넘어가니까 V2 마이너스 V1분의 V2 플러스 V1 이렇게 써지겠지. 그러면은 이거 수학적으로 따지면은 V2가 증가할 때 즉 분모 분자에 있는 V2가 다 증가할 때 L이 커지느냐 작아지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잖아. 근데 이걸 우리가 수학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그냥 이렇게 하세요. 만약에 V2가 2이고 V1이 1일 때는 2-1분의 2 플러스 1, 요 루트 한 값이 이렇게 될 거야. 근데 V1은 일정한 상태에서 V2만 증가를 시켜보자고. 그럼 3-1분의 3 플러스 1이 되겠지. 그럼 이 숫자에 그냥 변화만 이렇게 살펴보라고요. 그럼 요 값은 계산해보면 얼마가 나와요? 3이 나오고 요 값은 계산해보니까 얼마가 나와? 2가 나오네. 알겠어? 그러니까 V2가 증가했더니 요 루트 안에 있는 값이 커져서 작아졌어. 작아졌네. 그럼 교차거리 L은 증가하는 거야? 감소하는 거야? 교차거리 L은 감소할 수밖에 없겠지. 교차거리 L이 증가한다 그랬으니까 디귿은 잘못된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물리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죠. V2층의 속도가 빨라지면은 여기서 그 전보다 움직이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여기서 그 전보다도 조금 움직이더라도 요 직접파에 비해서 빠르게 움직이는 층의 상승 여기서 시간을 세이브 전략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여기서 더 빨라지면은 여기서 움직이는 거리가 짧더라도 직접파하고 굴절파가 도착하는 지점이 이거보다 좀 더 가까운 데서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근데 혹시 이런 생각이 괜찮으면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관계를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게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좀 문제를 푸는데 훨씬 더 심플하고 간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니까 맞는 건 기억 하나가 되겠네.